연말이면 거리에 등장하는 빨간 자선 냄비를 기억하시죠? 소외 이웃을 돕는 구제와 선교 사역에 힘써온 한국 구세군의 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와 사업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구세군에 속한 600여 명의 사관들이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신교 교단 가운데 하나인 구세군은 군대와 같은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들과 달리 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대신 해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사와 교육, 행정을 비롯한 각종 사업 방향과 선교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김필수 한국 구세군 사령관은 구세군이 나아갈 정책 방향으로 사관들의 영성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에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세군이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이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ARC 사업입니다. 이게 재활을 위한 사람도 살리고 자원도 살리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업. 그리고 구세군이 또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초창기 때부터 잘하고 있는 것이 노숙인을 위한 급식.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미션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세군 전국연합사관회는 전체 모임과 각 지방별 코이노니아, 영성집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금은 사관회를 매년 하고 있지만 하면서 올해에는 좀 더 사관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관의 그 성결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구세군은 중앙본부와 더불어 전국에 9개 지방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252개 교회와 2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